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직 수험 상식 탑5를 보도록 할게요. 정보직 합격은 운빨이다.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정보직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정보직 강사 중에는 일타가 없다. 정보직 합격에는 독학이 유리하다. 제가 이제 뽑은 건 이거 다섯 개예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실제로 맞는 말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정보직 합격은 운빨이다.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합격해서 연수원에 가시면 방 하나를 여섯 명이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섯 명 중에 이기론 강의를 들은 사람이 다섯 명이래요. 6분의 5면 어때요? 83%죠. 그리고 어떤 합격하신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 이기론을 본다고 다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격한 사람 중에 이기론을 안 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정보직 합격이 정말로 운빨이라면 왜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만 운이 좋은 건가? 이거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언제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팩트라고 하죠. 팩트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점수가 신기할 정도로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국어는 76, 올해 시험 성적표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합격자가. 국가정보학은 88, 정보사회론 72, 심리학 72. 그래서 어때요? 총점 308점으로 77점을 받은 분이 성적표를 보내준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보내준 분이 있었는데 국어 76, 국어도 똑같네. 국가정보학 88, 88 똑같네. 정보사회론 72, 정보사회론 72 똑같네. 심리학만 어때요? 이분은 72점이었는데 이분은 80점이죠. 그래서 어때요? 316점으로 79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놀랍게도, 이거는 우리 정보직 시험만 그런 게 아니라 수능시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때? 심지어 사법시험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어때? 점수가 똑같이 나와. 그렇죠? 모르긴 몰라도 어때요? 국가정보학이나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틀린 문제도 똑같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데 이걸 운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 다음, 그치? 잘못된 수험 상식을 보도록 할게요.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선동하는 이유가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수험생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학원 관계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왜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할까요? 정보사회론으로 저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학원들이죠. 왜냐하면 정보사회론은 어때요? 제가 커리도 만들고 책도 제가 만들고 어때? 정보사회론 공부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정보사회론으로 어때? 그치?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쵸? 국가정보학과 심리학 고득점만이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때요? 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일단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기 전에 여러분, 어때? 2022년 국방부 합격선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정보사령부는 78점이에요. 방첩사령부는 77점. 이게 이제 국방부 정보직 7급이에요. 군사정보 9급, 국방부 군사정보 9급은 76점.
기술정보 9급은 76점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보직렬 시험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이제 어때요? 보건방이라는 걸 만들어. 보건방은 어때요? 7급 보건방이 있고 어때요? 9급 보건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보건방에 가서 어때? 시험 보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복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2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어때요? 7급 보건방에서 정보사회론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보다 커트도 대폭 올라간 거 보면, 그러니까 2021년보다 커트가 대거 올라갔다는 거야, 합격선이. 정보사회론은 쉬웠어요. 쉬웠다고 하네. 컷이 일단 너무 올랐다. 정사론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영향도 있다. 아, 제가 틀을 잡았어요. 그래서 정사론 고득점 하신 분들 학원 교재에 많이 찾아보셨나요? 저는 하클만 봤어요. 하클이 뭐냐 하면 하이 클래스 학원을 하클이라 그래. 정사론 점수가 괜찮잖아. 그쵸? 그러면 2022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에 이제 보건방에서 국정학에 대한 반응을 볼까요? 필떨이네요. 필기시험에 떨어졌단 얘기죠. 예상대로 국정학 개망침. 심리학 96점, 정사론 80점인데 불합격이네요. 이거 합치면은 176점이죠. 176점. 그럼 이분은 어때요? 심리학하고 정사론을 합하면 이제 평균 88점을 받았는데, 아까 어때요? 정보사령부에 합격하려고 해도 어때? 78점만 받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국정학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분은 국어 92점, 국가정보학 64점, 정보사회론 76점, 심리학 92점이면 이거 계산해보면 81점이야. 그러면 어때요? 정보사령부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보사령부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고 작년에 수석 합격하신 분은 어때? 84점이었어. 거의 어때? 수석에 가까운 분인데도 국가정보학을 어때? 64점밖에 못 맞았다라는 거죠. 정보사회론은 76점인데 국가정보학 점수가 더 안 나오는데? 그치. 국가정보학 점수가 더 안 나오는데? 시험도 안 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정보사회론 점수는 공부해도 안 나온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커리를 만들기 전에, 제가 책을 내기 전에는 정말 이제 정보사회론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때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수님들이 쓴 단행본 다 읽어야 된다. 그렇죠? 시사 용어사전도 다 외워야 된다. 뉴스도 맨날 봐야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어때? 점수가 안 나왔지만 이미 2022년, 2021년부터 어때요? 정보사회론은 어때? 점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합격자들 정사론 점수가 저렇게 높다고? 이제 이건 작년이라고 했잖아. 다행히도 올해 어때요?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최종 합격자 발표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났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 합격자들이 각 과목별로 어떤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어때요? 수험 전략을 짜는데 어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세 과목이니까 9급이네. 국가정보학 80점, 국어 80점, 정보사회론 76점. 사실 올해는 9급 국가정보학이 되게 어려웠어. 근데 어때? 80점이죠. 정보사회론 76점. 한계 차이네?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네. 국어도 뭐 80점이다 라는 거죠. 저한테 성적표를 보내주신 분들은 어때요? 전부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막, 여러분 성적표를 막 공개하고 그러진 않잖아. 여러분 커뮤니티 가봐도 어때? 이런 성적표는 처음 볼 거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학 76점, 정보사회론 76점. 점수가 똑같네.
정보사회론 76점. 여러분 봐봐. 이게 아까는 7급이었는데 이제 9급은 어때요? 또 정보사회론 76점으로 똑같다. 왜?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점수가 똑같아. 이 운빨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어때요? 정보사회론이 어때요?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온 다음에 국어정보학이랑 똑같은데? 국어하고 똑같은데? 하나 더 볼게요. 국어정보학 76점, 국어 84점, 정보사회론 76점. 여러분 합격자들 보면 국어정보학 점수가 어때요? 이거 하나 차이고 세 명이 모두 어때요? 76점이니까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면 점수가 똑같이 나와. 운빨이에요?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와? 아, 그치. 개설이다. 라는 거죠. 정보사회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올렸는데 국어 80점, 국가정보학 84점, 심리학 96점인데 정보사회론 36점으로 꽈락했다라는 거죠. 올해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70점이면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7급 같은 경우에도 어때 74점이었었다라는 건데 아 그렇죠. 이제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보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온다는 말도 그 제가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다. 그렇죠. 팩트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죠. 실제로 합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수를 받는지 알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자기 생각에 그럴 것 같다. 이걸 가지고 어때요? 이게 마치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정보식 공부는 어때? 가성비가 떨어진다. 여러분 원래 공부라는 건 가성비를 따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정보식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럼 실제로 가성비가 떨어지는지 보자라는 거죠. 이것도 어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해보자라는 거예요. 박준철 선생님은 이제 써니 선생님이라고 하시죠. 써니 선생님 행정법 총론은 1200페이지. 신용환 선생님 행정학은 1056페이지예요. 정보사회론 2기로는 1240페이지, 국가정보학 2기로는 어때 1326페이지다. 공부량에 별 차이가 없는데? 야, 국가정보학 2기로는 300페이지 맞네. 아, 여러분.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지 한국사 공부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300페이지 많다고 해서 어때요? 정보직 공부가 공부할 분량이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서울시 지방직 일반 행정하고 어때? 국방부의 합격선을 비교해 보자라는 거죠. 자, 아니 지방직 중에 어때요? 가장 좋은 게 서울시고 정보직렬 중에 여러분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때? 국방부니까 이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서울시 지방직 일반 행정은 91점이에요. 국방부 군사정보 9급은 69.33, 국방부 기술정보는 68점, 국방부 군사정보 7급은 74점이다. 아까 공부할 분량은 어때? 그냥 전공 과목만 보면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때? 합격선이 다르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가성비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를 보면 저는 오히려 정보직 시험이 오히려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직 일반행정 합격자의 행정법이나 행정학 고득점은 어때? 95점에서 100점이다라는 거죠. 정보직 합격자의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고득점은 어때? 76점에서 80점이야. 일반행정직의 경우 실수가 당락을 결정한다. 여러분 85점 맞기는 행정학인 행정법이 쉽겠지. 그런데 실제로 합격하려면 어때요? 영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는데 이런 전공 과목에서 어때? 95점에서 100점을 맞아야 그렇죠. 한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준추 선생님 그치 사이트에 가보면 선생님 덕분에 100점 맞았어요 하는 사람들이 어때? 수두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85점은 어때? 실력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때? 90점을 맞느냐, 95점을 맞느냐, 100점을 맞느냐는 이게 진짜 운빨이에요. 이게 진짜 운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당락을 결정하는 건 오히려 지방직 일반행정이다라는 거죠.
정보직은 실수 한두 개는 어때? 실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직 시험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직 시험이 오히려 운에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정보직 강사 중에는 일타가 없다. 실제로 그럴까요? 합격자의 80%가 선택하는 강의예요. 제 강의는. 행정법 박출전 선생님이나 한국사 전환계 선생님보다 어때? 점유율로는 제가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일타가 없다니, 그치? 여러분, 왜 일타가 없다고 주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 수험생들은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문제만 더 맞게 해주면 어때? 이 사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일타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일타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한 건 오로지 누구들이다? 그치, 학원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 정보사회론만 해도, 그치, 아무도 자기 학원 정보사회론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때? 매출액의 50%가 감소했는데 이제 국가정보학까지 이동훈이 일타가 되면 어때요? 정보직 학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타가 없다고 우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팩트. 이제 곧 있으면 9월인데 아직도 다른 학원들은 어때? 개강조차 못하고 있다. 저는 벌써 개강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때요?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 9월이 코앞인데도 어때요? 개강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팩트야. 이거는 이것까지만 말하고 싶어. 뭐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강사가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있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해야. 정보사 이런 문제가 어때요? 유출됐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 봤어. 아, 이렇게 나는구나 라는 거죠. 어떤 강사가 해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제시한 정답과 8개가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보사 이런 문제가 유출된 그날 해설을 쓰고 정답을 제시했는데 어때? 며칠 후에 어떤 선생님이 어때요? 그제 해설 강의를 했는데 제가 제시한 정답과 8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합격자 발표 후에 어때요? 점수가 공개되면서 교차 검증으로 어때요? 누구 답이 맞았는지 밝혀졌어.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8개가 달랐으면 제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한 7-1? 6-2? 이 정도 되면 제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거잖아. 뭐 4-4 되면 어때? 비슷한 건데. 그럼 몇 대 몇이었을까요? 8-0이다. 8-0. 8개가 달랐는데 한 개도 못 맞췄다는 거죠. 여러분, 강사들 간의 실력 차이는 뭐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 수험생들 간의 나는 차이보다 어때? 더 심하게 날지도 몰라. 그럼 네가 8-0이라는 거 어떻게 아는데? 제가 7월 17일 날 가채점 결과를, 그치, 말한 분이 있어. 제가 이제 그 유출된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뭘 한 거예요? 7월 15일 날 시험을 보고 7월 17일 날 어때요? 해설과 정답을 올린 거지. 그랬더니, 그쵸, 제가 이제 이거는 개인 정보를 위해서 누구님은 어때요? 정사론이 92점 아닌가요? 이렇게 말했어. 그쵸? 정사론 92점, 국정학 88점 아니심? 진짜 대박 천재이심. 그 이미 7월 17일 날 어때요? 제 정답으로 어때요? 92점 받았다고 말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적부의 정보사회론 점수도 92점. 92점 받았다고 말했던 분이 자기 성적표를 어때요? 보내주셨어요. 정보사회론 92점이잖아.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한 문제 더 맞아서 92점인데 아까 88점이라고 예측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봐도 어때? 한 문제가 약간 복원이 잘못됐던 것 같아.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걸 정답으로 체크했는지 알아. 두 번째는 굉장히 어때? 어사미사한 건 어때? 그냥 틀렸다고 하고 점수가 나오면 맞는다. 그래서 보통 공부 잘하는 분들은 정확하거나 어때요?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맞잖아. 8대 0 맞죠? 그 다음에 9급 정사론 가채점 결과도 어때요?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분이 있죠? 교차 검증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이제 9급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육군 군사정보 9급 응시생인데 일전에 카페에서 필기 직후에 선생님께 어때요? 정사론 76 국정화가 낮이기 때는 복원 안 돼 있을 때야. 그래서 어때? 이거는 뭐예요? 최대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어때? 70점대 초반? 그거는 어때? 84점 나올 것 같다고 쪽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라는 거죠? 이분도 어때요?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저한테 보내줬어요? 아, 정확하잖아. 그거, 84. 총보사 이론도 어때? 76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때? 76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라는 거죠. 아, 7급은 내가 시험 보고 왔으니까, 그치. 복원하면 뭐 거의 맞을 수가 있지만, 내가 시험을 안 본, 그치. 9급 같은 경우에도 어때? 총보사회론? 뭐 똑같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동훈 복원과 정답에 대한 평가를 볼까요? 괜히 그런 사람이 있었고 커뮤니티에 뭐라고 쓰냐 하면 야 군정 기정 가채점 점수 믿지 마라니까 잘 안 보일 텐데 강사들 구라핑이야 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 이 사람 그치 아주 그치 날카롭네. 강사가 답을 못 맞추는 거면 시험이 잘못됐든지 강사가 수준 미달이든지 두 개 중 하나 아니냐? 맞지. 강사가 수준 미달이지. 정보사회론 문제에 유출된 거로 복원해도 틀리더만. 그렇죠? 유출된 거로 오픈북으로 시험 쳤는데도 어때요? 답을 못 맞추면 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동훈 복원은 정확히 다 맞는 것 같던데 가채점이랑 실점수랑 똑같이 나온. 여러분 이게 복원이 틀리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나오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제대로 판단한 거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자기가 몇 점 맞는지 정확히 안다라는 거죠. 또는 어떤 거가 다른 거야? 군정, 군정이라는 과목은 없는데 자, 그렇지 국가정보학 두 개, 정보사회론 한 개야? 그랬더니 어때요? 나도 이동훈 복원 가채점이랑 점수 100% 동일함. 나도 똑같았어. 소름 끼칠 정도다. 여러분 제 복원 실력을 어때요? 그렇지?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죠? 1타 강사 없다며. 합격자들 합격자 발표 났는데 어때요? 합격자들 감사 인사를 보면 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실수도 하나도 안 했고요. 선생님 저 기억하시나요? 국방부 9급 기술정보 합격이에요. 작년에 강의만 듣고 정사론 68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려웠어요. 국정학은 진짜 저한테 쉬웠어요. 이기론 문제, 이기론과 문제집만 봤어요. 다섯 개 틀린긴 했는데 아, 80점이네. 80점 잘한 거네. 선생님 덕분에 어때요? 77.33점을 받았습니다. 육군 군사정보 9급이 그럼 어때요? 육군 군사정보 9급이 68점이었단 말이야. 77.33점이면 거의 뭐예요? 9점이 높은 거잖아. 이해하셨죠? 아유 하루 종일 볼 수 있다. 수십 개가 왔기 때문에. 근데 몇 개만 더 볼게요. 동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어때요? 필기 합격했습니다. 혹시 하클 면접 학원 신청이 안 될까요? 아 저는 어때요? 면접 강의를 저는 하지 않는다. 교수님 공군 군정 7급 합격했어요. 작년에 어때요? 육군 7급 면탈자라서 그런지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렇죠? 필꽃은 73인데 제 점수는 어때요? 79점이네요. 아, 물론 점수를 잘 받은 분들만 어때요? 보내준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필기 합격했습니다. 기정도 보증합니다. 기정이 뭐냐 하면 기술 정보예요. 선생님과 공부해서 어때요? 77점을 받았어요. 자, 뭐 계속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인데 선생님 강의가 없었다면 특히 시험 때 스피넬러와 오아시스 등의 문제를 보면서
역시 돈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사론도 국정학도 법령 문제랑 학자가 갑툭튀해서 좀 짜증이 났었지만 언제나 선생님과 이론을 믿으니 어때요? 결과로 보답을 해주는 기분이라 너무 좋습니다. 국정학 정사론 어렵다며. 근데 어때요? 국정학 정사론 저는 쉽게 풀었는데 성적이 잘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붙이지 말아요. 유유 이런 거 붙이지 마. 아이 그치. 합격하지 못한 분들도 어때요? 카톡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어때요? 심정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 이거는 너무 기뻐서 우는 거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입니다. 이제는 선생님 강의가 아니면 어때요? 컷 근처 가기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타가 없다며. 일타가 없다며. 아 이런 거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어때? 저밖에 없는데. 그치. 하루 종일 소개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 꼭 봐야 되는데 정보직 시험 이후에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필기시험 직후에 정보직렬 시험 본 사람들은 정보직렬 거지 같다, 무당시험 꺼져라, 손절한다 이렇게 하다가 필기 점수 발표 직후에는 동은생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여러분 하도 시험 못 봤다고 그렇죠. 뭐 징징댄다고 하면 그런데 하도 시험 못 봤다고 어때요? 맨날 울고 그러니까 괜찮다. 여러분만 못 본 거 아니다. 남들은 더 못 봤다. 그러니까 어때요? 합격하고 발표 나면 다 붙어서 이제 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다 공감하는 거야. 막 웃고 그러잖아. 그렇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짜 군정 바닥에서 선생님이 압도적 일타 강사예요. 선생님 실력도 책도 정사론 정답도. 아 정사론 정답 어때? 아까 8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사론 정답도 어때? 누구도 못 따라올 입지를 확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제가 일타예요. 제 강의 들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정보직 학교에게는 어때? 독학이 유리하다. 라는 거죠. 2022년 국방부 7급 합격자의 57%, 국방부 9급 합격자의 67%, 국방부 기술정보 합격자의 29%, 공군 7급 합격자의 71%, 공군 9급 합격자의 53%, 해병대 9급 합격자의 25%, 육군 7급 합격자의 47%, 육군 9급 합격자의 38%가 제 수업 듣고 어때? 합격한 사람이야. 사실 이거는 학원에다가 저 합격했어요라고 알려줘야 학원에서 집계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연수원에 가면 제 강의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뭐예요? 지금 조사한 그치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쵸? 제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이 어때요? 독학해서 합격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뭐 학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독학해서 자기가 원하는 부대에 간 사람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특히 봐봐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국방부 7급, 국방부 9급이잖아? 공군 7급, 기술정보 이런 데는 어때요? 그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봐봐. 지금까지 한 거. 잘못된 정보직 수험상식 탑5. 정보직 합격은 운빨이다. 야 운빨인데 점수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 정부사회론은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 야 정부사회론 점수가 어때? 국가정보학 점수보다 높다. 정보직 공부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아 책 페이지 수를 비교해 봤잖아. 일반행정은 어때요? 여기다가 전공과목에다가 어때요? 영어까지 해야 된다. 한국사까지 해야 된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제 말 안 되는 거고. 정보직 강사 중에 일타가 없다. 제가 일타예요. 정보직 합격에는 너 독학이 유리하다. 이미 독학해서 합격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자. 아, 진짜 긴 시간. 정보직의 잘못된 수험 상식을 타파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어때요?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사실 제가 뭐 어느 학교를 나오고 이런 말 잘 안 해. 수업 시간에 잘 안 하는데 근데 오늘은 아 그쵸 저를 소개하고 어때 제 커리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약간 부끄럽지만 이제
한번 당당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압도적 1위의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 강사예요. 정보사회론은 제가 1타인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정보사회론의 공부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저고, 제 강의를 듣고 정보사회론 고득점한 사람도 많으니까 당연히 제가 1타지. 근데 놀라운 점은 국가정보학도 제가 1타라는 거야. 제가 작년에 처음 국가정보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어때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가장 많다라는 거죠. 왜 제 강의를 듣기 시작했을까요? 이동훈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졸업했어. 그냥 서울대학이 아니야.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야. 저 대학 갈 때 그치, 법과대학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 사회과학대학이 어때요? 그치. 사회과학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인문대학 있고, 어때? 사범대 있고, 뭐 이런 거지. 문과 중에는. 근데 어때요? 서울대학도 그냥 서울대학이 아니라 어때?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다. 라는 거니까. 아, 뭔가 믿을만 하죠. 그런데 있잖아요. 공무원 수험생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잖아.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1타가 있잖아. 그럼 기존에 1타 강의를 들으면 그게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 갈아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야, 서울대학 나왔는데 어때? 가장 노력하는 강사야. 제 제자분들이 맨날 저한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선생님 언제 자요? 그 이 사람은 어때? 잠도 없이 맨날 연구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아, 이동훈이라면 국가정보학도 정보사회론처럼 어때요? 솔루션을 마련해 줄 거다. 이런, 그치? 신뢰가 있었던 거죠. 출제의 근거가 되는 교과서를 가장 완벽하게 강의할 수 있는 강사다. 왜 그러냐 하면, 2021년, 22년, 23년 모두 국가정보학이 어때? 굉장히 어렵게 났어. 7급은. 21년에는 어때? 전웅 교수님 책에서 나왔고, 2022년에는 한의원 교수님 책에서 나왔고, 2023년에는 어때? 전웅 교수님과 국가정보학계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책으로는 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 교과서, 전웅 교수님 교과서나 한의원 교수님 교과서나 어때? 국가정보학계 교과서, 문정희 교수님도 책을 썼고, 그쵸. 이런 교수님들이 그치 출간한 교과서를 반영한 제대로 된 기본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본서를 낸 거죠. 책을 봤더니 이 책이면 될 것 같아. 이 책은 뭔가 달라.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제가 전설이 됐다고 했잖아. 왜 전설이죠? 아,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능 강사 중에도 어때? 데뷔 안에 1타 강사가 된 사람 없다니까? 공무원 강사 중에도 어때? 데뷔 안에 1타 강사가 된 사람 없다니까? 그러면 제가 1타 강사가 된 이유가 뭘까요? 재능? 운? 노력? 아, 재능은 뭐가 있을까? 학원 강사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아, 이것보다 더 큰 재능은 없어. 자, 그 운. 그죠? 운이 좀 있었죠. 아니, 국가정보학이 계속 어렵게 났잖아. 그쵸? 만약에 기존의 책으로도 데뷔할 수 있었으면 어때요? 뭐 갈아타진 않았겠지. 근데 뭐 이 정도 하면 그치? 1타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압도적 1타가 되는 데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강사가 노력의 결과물이 뭐예요? 강사의 노력의 결과물은 책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있잖아요. 5년은 앞서 있는 압도적 퀄리티 기본서와 문제집이다. 책을 비교해봐요, 여러분. 뭔가 다르네? 이 책으로 공부하면 뭔가 나도 고득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 그래야 어때요? 이 강의를 듣고 싶은 마음이 들지. 철저한 기출 분석을 한다. 저는 어떻게 기출을 분석하냐 하면, 기출 문제가 있잖아? 그 복원을 해서 기출 문제가 있으면, 그 출제 근거가 된 논문을 찾아. 또는 어때요?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찾아. 이해하셨죠? 교과서를 찾아. 그러면 기출, 아, 여기서 났구나. 라는 걸 일단 알고 나서.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밖에 안 났네.
여기서 이것도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이건 안 물어봤구나 생각하면 그것까지 어때요?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한 기출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압도적 적중률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아 그러니까 이제 갈아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1타가 된 거다라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100번 중에 99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를 지금 갈아놓고 있잖아. 그러면 어때?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안 돼도 되지 않을까?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때요? 1000번 중에 1000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시험 공부는 있잖아요. 명품을 지르는 것처럼 하는 거야. 명품을 지른다는 말은 어때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와이프가 어때요? 와이프가 결혼 기념으로 사준 건데 어때요? 한 1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그러면 카시오는 뭐 3만 원인데 그치. 야, 시계를 3만 원 주고 사면 되지. 1200만 원짜리 뭐하러 사나? 그러면 그치. 그치. 카시오 차고 다니는 거야. 뭐면 카시오 차는 사람들한테 좀 죄송하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정보직이라는 건 어때요?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직렬이잖아. 아 일반 행정 서울시를 맞먹는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공부해서 어때. 4점이라도 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때. 가성비를 따지면은 어때. 명품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제 강의에 녹였을 거 아니야. 제 강의는 있잖아요. 문장 하나 용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만 시험에 나는 게 아니야. 구석에서 나와 시험은. 왜냐하면 7급 시험은 더 그런데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잖아 시험을. 그래서 어때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구석에서 문제를 낸다. 그래서 문장 하나 용어 하나까지 어때 꼼꼼하게 설명한다라는 거죠. 기출 관련 모든 주제는 물론이고 예전에 났던 문제부터 최근에 난 그치 올해 난 문제까지 미출제 요소를 빠짐없이 다룬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저에 대한 그치 욕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야 이동훈 강의는 너무 많아.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일단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1000페이지짜리 책을 보고 80점을 맞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500페이지짜리 책을 봤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0페이지짜리 책도 없어 사실. 그냥 이제 가정이야 가정. 그러면 500페이지짜리 책을 보면 어때요? 그치 난 2분의 1밖에 노력을 투입하지 않은 거잖아. 그럼 너 80% 80점 맞았을 때 어때? 나는 500페이지짜리 책밖에 안 봤는데 60점 맞았어. 그럼 어때? 8분의 6 하면 어때? 4분의 3이죠. 아 나는 50%밖에 투입 안 해서 어때? 75%의 성과를 얻었어 라고 하면 시험이 아니면 통하겠지.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75점을 맞나 60점을 맞나 40점을 맞나 똑같아. 그치? 합격까지 못하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문장 하나 용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설명하고 미출제 요소와 기출 관련 모든 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는 거는 그치 일부러 책을 막 늘려가지고 저희 적중률을 막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어때요?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 어때요?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문제를 푸는 거거든? 시험은 기세싸움이거든. 내게 본 게 낫어. 그럼 어때? 자신있게 풀어서, 그치, 합격하는 거고, 전혀 본 적도 없는 문제가 막 도배돼 있고, 막 손질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내가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른데?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압도적으로 어때요? 그치?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치? 자, 저는, 다시 할게. 저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오기만 하면 어때요? 합격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한다라는 거죠. 이 기론이라는 건 어때요? 제 기본서와 문제집의 이름이야. 그 이 기론은 뭐냐 하면 이와 기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 성리학적 이론이거든. 일단 이름이 그치 착착 붙잖아요. 이기론이다. 그래서 어때? 사람들이 어때? 이기론 이기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책을 만든 사람이 어때요? 제가 최초다. 이게 한 1200페이지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도 이게 한 1300페이지 되고 이게 800페이지인데 한 9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제 이기론이 어떤 책인가를 이제 지금부터 소개를 할 건데 올해는 전웅 교수님 책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는 한의원 교수님 책에서 났다고 했죠. 재작년에는 다시 전웅 교수님 책에서 났다고 했죠. 올해는 전웅 교수님 책 말고도 어때요? 국가정보학회에서 나온 책에서도 났다고 했지. 그러면 전웅 교수님이 출간한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한 7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한의원 교수님이 출간한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 이건 한 1600페이지 정도 될 거야. 국가정보학회에서 출간한 교과서도 한 700페이지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놨다는 거예요. 일단 교수님들이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살리고 교수님들 문장을 그대로 살려서 어때요? 가장 유력한 견해를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견해는 어때요? 이렇게 생각 넓히기로 정리했다라고 해서 정보를 줄이지 않고도 어때요? 교수님들의 그 방대한 양의 교과서들을 완벽히 한 권으로 통합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 아이폰 알죠? 아이폰이 혁명적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아이팟이 있었잖아. 인터넷 통신기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때? 폰도 있잖아. 이걸 하나로 통합하니까 어때? 초난무적인 스마트폰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이팟 따로 다 들고 다니고 인터넷 통신기기 노트북 하나 또 따로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폰 따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아이폰 하나에 넣어서 들고 다니니까 어때요? 그렇지. 인터넷 혁명. 그렇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러면 이계론도 마찬가지다. 아 교수님, 한유영 교수님 2000페이지짜리 책, 전웅 교수님 700페이지짜리 책, 국가정보학회에서 나온 700페이지짜리 책을 따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1300페이지니까 좀 많긴 하다. 그런데 이걸 한 권에 통합해서 다니면 실력이 어때요? 압도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책을 다 본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실제로 교수님 책들은 있잖아요. 그 통짜로 써놨기 때문에. 그치. 한의원 교수님은 그래도 이제 사실을 합격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저는 교수님 뭐 이렇게 통짜로 써놨기 때문에 어때요? 어디, 여기까지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로는 어떻게 돼 있어? 그치. 제가 다 읽어보고 별도로 어때? 목차를 다 잡아놨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기로는 아이폰 같은 책이야. 이기로는 문제집을 볼까요? 그러면 이기로는 문제집에도 어때? 핵심 정리로 다 정리해놓고 실제 시험에 나는 퀄리티로 어때?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넣어놓고 기출 문제는 어때? 테마별로 연도별로 정리해놨다라는 거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기론 문제집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형식의 책이 없었어. 한 권도. 저도 이제 그치 책을 만들려고 할 때 어때요? 참고를 하려고 책을 찾아봤는데 어때? 아 그런 책이 없었다고 이해하셨죠? 이게 최초의 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론을 보고 간 사람과 보고 가지 않은 사람은
시험 결과가 다르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동훈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이기론. 그렇죠. 아, 이거 좀 부끄럽지만 서울대 나온 강사가 어때?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든 기본서가 문제집이다라는 거죠. 사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아, 시간도 없다, 사실. 시험의 전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서가 문제집이에요. 교수님 책들에서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기론만 잘 보고 가면 다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올해 국가정보학 같은 문제는, 7급 국가정보학 같은 문제는 정답 손지 25개가 어때요? 이기론에 다 있었다라는 거죠. 저명한 교수님들의 어때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교과서를 완벽하게 분석한 기본서와 문제집은 이기론이 유일하다라는 거죠. 반복해서 보기만 해도 실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기본서 문제집이야. 교수님들 책을 반복해서 보면 정말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정법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하잖아. 요약서 같은 거 보지 마라. 그거 아무리 봐도 없대.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론은 거의 없대. 교수님들 책을 정말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면 어때요? 정말 실력이 압도적으로 향상된다라는 거죠. 이동훈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커리큘럼이죠. 기본이론 강의가 150강 정도 돼요. 150강이나 된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책이 1300페이지, 1200페이지라니까. 제가 어때요? 한 문장 한 단어까지 다 설명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늘어. 그런데 이게 150강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저는 뭐 기초, 기본, 심화 학원에서는 어때? 기초, 기본, 심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때요? 그 숲을 알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하지 말고 다시 학원에서는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눠서 하라고 하는데 그런 걸 저는 싫어한다. 그냥 기본이론 강의로 한 번에 쭉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는 어때? 50강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는 어때? 10강이다. 여러분, 모의고사 강의는 꼭 들어야 돼요. 실제로 저 올해 시험 보러 갔었는데 문제를 딱 받아보니까 어때? 이거 내가 낸 문제 아니야? 이럴 정도야. 제자분들도 마찬가지다. 오, 선생님이 낸 문제랑 뭐 똑같다. 왜? 형식이 똑같다. 왜 그러냐 하면 교수님들은 있잖아요. 문제를 낼 때 어때?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낸다. 저도 어때? 교수님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내니까 그치, 형식이 같을 수밖에 없다. 손지도 어때? 비슷해. 길이나. 그리고 물어보는 형식도 비슷해. 그러니까 어때요? 시험장에서 정말 시험은 기세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동훈 강의로 국정학 정사론 정복하기.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새끼들도 있잖아요. 한번 딱 듣고 한번 딱 들어서 알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이해 암기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아 되게 중요하다. 진도를 나가는 것이 이해 암기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드라마를 봐봐. 드라마. 아, 이거 좋은 드라마인데? 정말 잘 봐야 되겠다. 1회를 100번 봤다고 생각해봐. 그냥 놀면서 졸면서 어때요? 20회? 아,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드라마는 무빙인데, 무빙 1회부터 20회까지 본 애하고, 1회만 20번 본 애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이해나 암기보다 중요한 거야. 1.5배속으로 듣는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전부 비대면 강의가 되면서 어때? 비대면 강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 2배속 이하로는 어때요? 다 똑같대요. 그렇다면 어때? 1.5배속으로 듣는 게 시간도 절약하면서 좋잖아. 이해하셨죠?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어때요? 완강할 수 있는 방법이다. 15일 안에 한번 작년 강의를 끝내봐. 이게 올해 강의는 어때?
실강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참 있다가 완강될 거예요. 그런데 15일 안에 어때? 작년 강의를 한 번 다 들었다. 그럼 어때? 자신감도 엄청나지고, 그리고 어때? 올해 강의 올라올 때마다 복습 강의를 활용하면? 그치. 거의 2회 독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회 독은 어차피 들어도 몰라. 그런데 어때? 1회 독이 없으면 2회 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회 독을 가장 빠른 속도로 어때? 완강하는 게 어때요? 여러분! 수험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 책 여러 권 보면 어때? 오히려 점수가 하락한다. 진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포토 메모리라고 해서 책 여러 권을 보면 어때?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한 권만 계속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토 메모리라고 해서 어때? 사진이 찍히는 것처럼 어때? 아, 이 페이지가 여기 정도 있었지 해서, 아, 이 문장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어때요? 정답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론처럼 완벽한 책은 여러 번 반복하면 어때요? 여러분 실력이 정말, 그치?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책 보려고 하지 말고 이기론만 보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전부 아까 봤잖아. 그쵸? 합격선에서 어때요? 한 10점에서 9점, 8점 맞아서 어때요? 면접 수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때요?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책 볼 시간에 어때? 작년 기본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라.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기본이론 강의를 듣게 되면, 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풀이 강의부터 들으려고 하면 어때? 맨땅 헤딩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1회 독하고, 그 다음에 어때? 문제풀이 강의를 한번 들은 다음에 어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들으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실력이 향상될 수 있고, 그러면 어때요? 내년 시험에서 여러분 정말 단순히 최종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정말 고득점으로 어때? 여러분 가고 싶은 그 부대에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데이터로 말하는 거잖아. 데이터로. 인강을 듣는 수험생의 60%가 선택하는 강의예요. 정보사회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한 70% 정도가 들을 거예요.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작년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1타이긴 하지만 어때요? 한 50% 정도가 제 강의를 들을 거야. 그럼 어때요? 이렇게 합치면 어때요?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합격생이 80%가 선택한다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합격자들로 보면 어때? 제 강의 들은 사람들만 합격한다라는 거죠. 인강 듣는 사람보다 어때요? 합격자의 비율은 더 상승한다라는 거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독학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독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독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수험생이라고 하더라도 막말로 여러분이 나보다 공부를 잘할 순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치? 나와 비교해서 어때?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양보했어. 여러분이 어때? 나만큼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기간이 나보다 부족하잖아. 그쵸? 내가 더 오래 했잖아. 그런데 어때요? 나랑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한다는 거는. 그리고 어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데이터로. 이미 독학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소수만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는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때?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런 시기가 있었어, 사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부 선생님 강의를 듣는다면 어때요? 저는 다른 선생님 강의도 들어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럴 것 같다는 얘기지. 여러분 실제로 보면
완강만 해도 있잖아요. 10% 안에 들어. 그러니까 등록해놓고 완강하는 사람이 어때요? 10%밖에 안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이 어때? 강의를 3회도 이상 하면 어때? 5% 안에 들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 다 듣는다는 게 뭔 상관 있어. 여러분이 어때? 열심히 하기만 하면 5% 안에 들 수 있어요. 제 강의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데이터로 말한다고 했잖아. 2022년 국방부 합격자를 볼까요? 국방정보부 정보사 방첩사 7급 정원 작년이야 작년 아직 어때? 최종 합격자는 발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19명 중에 어때? 11명이 최종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국방부 군사정보 9급은 어때? 3명 중에 2명이 최종 합격했어요. 국방부 기술정보 9급은 어때? 31명 중에 9명. 국방부는 그렇고 공군 여러분이 어때? 공군도 되게 그렇지 가고 싶어 하는 데야. 공군 군사정보 7급은 어때? 7명 중에 5명. 공군 군사정보 9급은 13명 중에 7명. 해병대 군사정보 9급은 어때? 4명 중에 1명. 육군. 육군은 이제 가장 많이 뽑는 곳이에요. 육군 군사정보 7급은 51명 중에 24명. 육군 군사정보 9급은 어때? 50명 중에 19명이다. 그러면 2021년하고 22년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야. 자, 데이터로 말한다고 했죠. 21년도에는 필기 합격자 32% 중에 어때? 최종 합격자는 31%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필기 합격자가 어때요? 100명이었는데 최종 합격자가 어때? 10명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100명 중에 32명도 그쵸 뭐예요? 하이클래스 군무원 출신이었는데 그 10명 중에는 어때? 이제 3명이 하이클래스 군무원 출신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기 합격자가 30% 나오면 어때? 최종 합격자도 어때? 30% 정도 나오는 게 어때? 통계적으로는 낫는 거야. 근데 2022년 작년이죠.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 필기 합격자 중에 어때? 37%가 하이클래스 출신이었었고 최종 합격자는 어때? 39%로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30% 잡고 어때? 이거 39% 40%로 잡으면 올해는 2023년 정보직렬 하이클래스 군무원 최종 합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 이제 보통 추세라는 게 있는 거니까 한 50%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66%를 예상한다라는 거죠. 왜 66%요? 100%라고 하지. 아이고 공단기 봐봐 공단기. 공단기가 어때요? 그치? 수험생 중 3분의 2는 공단기 출신, 합격자 중 3분의 2는 공단기 출신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독점할 때 나올 수 있는 합격률이 어때요? 학원이 독점할 때 나올 수 있는 합격률이 66%인 거야. 그러면 하이클래스 군무원의 독점적 지위를 볼게요. 학원 간의 균형이 이제 붕괴됐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하이클래스보다 어때? 합격률이 더 높은 학원이 있었어. 그런데 어때요? 하이클래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합격자도 늘어나고 합격률도 높아지기 시작해서 비슷해지더니 역전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학원 간 균형의 붕괴, 학원 간의 균형이 붕괴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7급이나 9급 합격자 수의 압도적 우위 때문이다라는 거죠. 특히 국방부, 공군 등 어때요? 최상위권의 경우에는 어때요? 하이클래스 군무원이 아니면 합격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저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 합격자들이라면 모두 동의하는 것이 있어요. 이동훈은 정보직렬에서는 나오기 힘든 돌연변이다. 아, 정보직렬이 뭐가 특별한데? 여긴 소수직렬이잖아. 워낙 수험생도 많고 강사도 많으면 어때요? 뛰어난 사람들이 어때? 경쟁을 이기고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거기는 뭐 뛰어난 선생님도 많고 어때? 뛰어난 수험생들도 많아. 근데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은 엄청 뛰어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일반 행정 준비하다가 와도 있잖아요. 아, 제 강의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일반 행정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어때요? 저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을 거야. 물론 대학 가서 열심히 하셨을 수도 있지. 자, 어쨌든 이도훈은 정보직렬에서 나오기 힘든 돌연변이다라는 거죠. 이도훈보다도 확실하게 실력을 올려줄 수 있는 강사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유튜버들처럼 어때요? 여러분을 뭐 재미있게 해준다든지, 여러분을 어때요? 막 그치? 여러분의 집중력을 막 높여가지고 어때? 노력 없이도 제 강의를 막 집중하게 만들고 이런 능력은 없어.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그치? 제가 수능 강사로 성공했겠지. 그쵸? 그런데 어때? 그런 능력은 없지만 적어도 어때요? 여러분 실력은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강사는 어때? 이동뿐이다라는 거죠. 아,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 없다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 그치. 저만 믿고 따라오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진짜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야. 시험 공부는 가성비를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사람이 어때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노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때? 나의 합격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동훈 강의는 너무 많은데? 이동훈 책은 너무 두꺼운데? 그러면 어때? 이동훈 강의는 안 듣고 싶은데? 그러면 좀 얇은 책으로 해볼까? 이러면 그치. 내가 이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아까 말했잖아. 두 배를 더 공부하더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는 사람이 이긴다니까? 그게 뭐예요? 가성비를 무시하는 시험의 뭐예요? 비밀이다라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적중률이 가장 높아. 제가 공부를 가장 열심히 시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정말 불안하단 말이에요. 제가 혹시라도 안 가르친 게 나오면 어떡할까? 안 가르친 게 나와서 여러분이 어때? 답을 못 찍으면 어떡할까? 그게 항상 불안한데, 그치,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은 수험생들이 어때? 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공부는, 그치,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아, 그 말을 믿고 싶어, 여러분. 여러분, 커뮤니티에 가보면 전부 제 욕밖에 없어. 제 욕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직접 물어봐요, 여러분. 아니, 평균 60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싶어요? 평균 60점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정보직은 운빨이야. 또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을 믿고 싶냐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겸손한 자세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 가장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어때? 이것도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야 이제 여러분 1000번 중에 1000번이 돼서 합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쉬워 보이는 길로 가지 않고 어때? 이동훈 강의를 선택한 당신은 이미 특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 강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유튜버처럼 어때? 말을 뭐, 그치? 이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뭐 탈변도 아닌데, 저의 제 강의를 듣고, 저 사람이 진짜 실력자네? 하면서 어때? 여러분, 제 강의를 선택한 거잖아.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어때? 아, 나랑 안 맞아. 그치? 저 사람은 뭐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때? 저 사람 강의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라는 거. 왜 안 되냐 하면 여러분은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제 강의를 안 듣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아,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구나. 아, 그러면 그치? 이동훈 강의를 선택하는 애들보다 내가 좀 많이 부족하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진짜 하는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이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
나의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강의를 선택한 당신은 이미 그치 특별하다. 많은 그치 유혹이 있잖아.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얇은 책으로 보면 안 될까? 이걸 다 어때요? 아, 다 뿌리치고. 야, 그런 건 없어, 세상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때요? 합격하는 거야. 여러분처럼 어린 나이에 제 강의를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어린 나이에 어때? 인생의 진리를 아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된다. 시험 공부는 어때? 명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이게 인생의 진리야. 여러분, 내년 시험에서 정말 단순히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점수로 어때요? 반드시 최종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